용기가 왕중택 진결의 영결종차
상부로 나왔지요. 옆집 아저씨, 할아버지, 우리 언니 손잡고 요 파교장터로 나왔지요. 아, 느닷없이, 아이고, 이게 웬일이요?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누가 우리를 이렇게, 아이고, 이를 어쩔 거라, 아이고, 이를 어쩔 거라, 아이고, 이를 어쩔 거라, 어찌 여태 잊어버리고, 이제서야 나타나는데요. 70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모르다가 그날 우리를 어디서 데려갔는지 어디서 죽고 이런 요란이라고 치며 사여라도 매구다가 간디 전쟁통이라 쉬쉬하고 다 도망가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가족 형제들이 이 상태에서 다 죽었어. 후손들이 모여 앉아 그날의 그 시를 기억하며 그 원통한 죽음을 애도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잊지 말고 잊지 말고 잊지 말고 살아야지. 2021년 11월 진실규명 10년 만에 서청 군수님, 서청 경찰서장님, 군 관계자, 유족대표 이재명 등 유족 3명이 참석하여 한산의 봉사사에서 천도를 지냈다고 합니다. 2021년 7월 신경섭, 정환이, 신영이, 이재명, 이창우, 현종과 강석과 최명조, 명재성 등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 9월 10일 제1회 복귀 정차 복귀 행사 추모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8월 10일 서천군 의회에서 조례 제2795 서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추모제 행사비를 지원받았습니다. 2022년 9월 15일
제2회 복대리 판교장처 복격자 현행주무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 9월 15일 복대리 판교장터의 복격 현장에 복격 위치와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한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2023년 9월 10일 오늘 제3회 판교리 복대장터 복격자 현행주무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대리 판교장터 그 여름의 끝 국대리 판교장터 미군기 폭격 추모제 부처 정완희. 여름이 끝나갈 무렵 1950년 9월 10일 인천 상륙작전 5일 전 그날은 판교 장날이었답니다. 현암리 장터를 못 열게 하자 시골 사람들은 추석장을 보러 모두 구장터 방향으로 모여든 거지요. 판교리에서 판교국민학교 뒤 복대리까지 빌려서 국도를 따라 임시장이 선거해요. 인민군 장교가 탄 3륜 오토바이가 흙먼지 일으키며 부여 방향으로 사라진 뒤 갑자기 나타난 쌕쌕이 비행기 소리에 하늘을 보니 F-51 무스탕 프로펠러 미군기 두 대가 교대로 상승 급강하하며 따다다다다다 장터 장군들에게 무차별 기관총 사격을 한 거예요. 인민군 3륜 오토바이는 멀리 도망간 뒤였어요. 시골 장터는 한순간 즉사한 사람들의 피와 창자가 터져 나온 사람, 팔과 다리가 잘린 사람들로 온통 피바다 아수라장이 되고 그때 40명이 죽고 다친 사람까지 100명이라 합니다.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르고 식구와 친척들끼리 들것에 옮겨 허적을 덮어 그냥 묻었답니다. 판교 국민학교 두 개의 교실에 시신들을 임시로 모셨다가 홍산, 옥산, 미산, 문산, 종천, 시초, 서천까지 가족들이 소문을 듣고 들곳으로 시신을 찾아갔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동일 주주장 옆 송의사 병원에 넘쳐났답니다. 치료약은 빨간 낙가진 끼와 하얀 다이아친 가루약 뿐이었답니다. 왜 미군은 시골 장터에 무착을 사격을 했을까요? 진실은 묻혀버린 채로 벌써 73년이 흘렀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사과도 없이 지금도 오후만 되면 미군기는 폭음을 내며 우리의 머리로 날아갑니다. 2만 평의 영동 황간 누군지처럼 우리는 유령탑이나 추모공원 하나도 세우지 못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는데 이제 그때 다친 분까지 모두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오늘 돌아가신 100명 원원들에게 삼가 엎드려 비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들을 부족한 우리들을 부디 용서하소서. 이제 우리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창호 유족 대표님께서는 할아버님께서 기관총을 어깨 쪽에 맞으셔서 현장에서 운명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한입니다. 제3회 복대리 판결장터 폭격 희생자 추모제를 맞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근수님이나 전익현 도의원님, 신영호 도의원님, 나소열 전 부지사님, 유순강 밀정 권조탄 내빈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복대리 판결장터 사건은 70년간 거의 방치되어 왔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제2의 노근리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다큐멘터리 팀의 미군 초토화작전 2편에 포함하여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되어 상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이사진 8명이 노근리 평화군을 다녀왔고 노근리 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노근리 평화공원은 5.18 민주화, 광주 민주화운동, 제주 4.3 항쟁 사건과 같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추모사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예산도 국가에서 직접 지원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2만 평의 대지에 추모탑이나 추모공원, 조각공원까지 꾸며져 지역 관광지로도 적극 활용되고 있음을 봅니다. 이에 비해 우리 복대리 판교장터 추모에는 아직 추모탑도 부지 매입도 추모관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기 판교장터에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폭격 현장에 작은 표지판 한 개 설치한 것이 전부입니다. 앞으로 일이 산더미와 같습니다. 차근차근 진행해 가겠습니다. 여기 오신 부근신 내빈 여러분 의원님들까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손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